지금 또 한 가지 고에 해당되는 고유가 아니겠습니까? 또 그 또한 그래서 고물가로 또 이어진 부분인데 참 재밌는 것이 이런 고유가 상황에서 또 이제 주식 상황을 보면 신재생 에너지 쪽에 또 상승 탄력이 또 붙어 가더라고요. 예. 그런 점들을 보면서 좀 하나하나 좀 오늘 이야기 좀 풀어 가고 싶습니다. 일단 뭐 러시아 뭐 보복된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러시아는 지금 이제 네. 그 가장 큰 문제가 그 지금 G7에서 프라이스 캡, 그러니까 유가 상한제를 들고 나와가지고 네네. 더 이상은 그 러시아에서 나오는 기름을 사지 않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네네.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압박을 주고 있는 건데 이것 때문에 이 JP 모건 같은 경우는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뭐 한 유가가 3배 정도 뛰어올 수 있다 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지금 네. 하고 상당히 지금 시장에 좀 겁을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가 만약에 이 프라이스 캡에 대해서 보복을 하는 조건에서 보복을 하기 위해서 감산을 한다. 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네. 그 아무래도 유가가 좀 더 요동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측면에서 이어서 G7 그 러시아산 뭐 유가 상한제 네. 이 얘기는 뭔지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얼마 전에 그 G7 정상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당시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G7 정상들하고 이야기를 했던 건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재를 걸기 위해서 러시아가 생산하는 원유를 더 이상 사지 말자라는 쉽게 얘기해 더 이상 그 구매를 하지 말자라는 그런 동맹을 한 거죠. 네. 쉽게 얘기해서 그 뭐냐 가격 보이콧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럼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이렇게 하면 이 다른 나라 쉽게 얘기해서 뭐 사우디나 아니면은 또 다른 그 산유국들을 찾아가서 해야 되는데 현재 이게 조금 여의치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여기에서 핵 걸 수 있는 게 이란하고 핵 협상을 어느 정도 잘 진행해서 합의가 잘 진행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란산 원유를 얼마만큼 가져올 수 있느냐 가장 큰 핵심이 되는데 이 G7에서 만약 이런 러시아산 원유를 계속 프라이스 캡을 걸고 하다가도 결국은 나중에 되면은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온다라는 거죠. 네. 현재 전체적인 수급으로 봤을 때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러시아하고 어느 정도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유가 상승은 계속해서 지금 등락 반복하지만 좀처럼 뭐 하락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상승 위기감은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더 오를 수 있을 것인지 예측이 좀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뭐 어떻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게 WTI 같은 경우 95달러에서 120달러 사이에 그 캡을 두고서는 이제 그 박스권으로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제가 봤을 때 이걸 넘어서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네. 실제로 역대로 봤을 때 가장 높았던 게 WTI 같은 경우 160달러까지 갔던 게 최고였단 네,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에서 뭐 한 3배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건 좀 많이 과장된 것이고 단지 여기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제 좀 그 유가를 이 박스권을 이제 조금 더 낮추어 가느냐의 문제이지 당분간은 고유가는 좀 지속이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고유가 향방은 앞으로 좀 더 지속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계신데요. 오늘 또 이제 처음에 제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주가 상황에서는 지금 정책 수혜주까지 같이 포함되면서 친환경 에너지 관련한 또 이제 증시에서 또 나타나는 상승력이 있습니다. 뭐 이런 분위기라면 주목할 업종들 아무래도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일단은 여기서 보시면은 그 친환경 에너지 특히 이제 그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네. 것들이 좀 있는데 그게 재미있는 것이 이제 조선사들이 여기 이제 붙기 시작했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조선 관련주들이 LNG 이외에 또 다른 테마로서 이제 해상풍력 쪽으로 이제 붙었다라는 것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 여기에서 그 조선 3사가 이 부유식 풍력 발전 쉽게 해서 바다에서 이제 플로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풍력 발전기를 달아서 이제 발전을 하는 것.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치를 하는 WTIV라는 이제 해상풍력 설치 설치선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또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게 일감은 넘쳐나는데 조선 3사가 이제는 인력이 없는 게 지금 네.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생은 많이 하고 처우는 낮고 하니까 인력이 지금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을 제외를 하는 것을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건설이나 플랜트도 그렇지만 조선 같은 경우도 일단은 어느 정도는 그 시간이 좀 확보가 되어줘야지만 되는 일이다 보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조금은 그 약간의 그 오버타임에 대한 차지를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네. 그렇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시간을 딱 잘라서 그 금지시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탈탄소 기조는 지구 온난화 위기부터 시작된 건데 지금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사태 이후로 더욱더 에너지 대란이 발생이 됐고요. 더욱더 관심이 더욱더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이 지금에서 탄소 배출권 얘기를 또 해야 되겠죠. 이 가격 탄소 배출 가격 전망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탄소 배출권이 상당히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네. 지금 아직은 좀 크게 이슈가 안 되고 있는데 네. 비해서 유럽이라든가 다른 미국 같은 데서는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상당히 많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네. 뭐 테슬라가 그동안 해가지고서는 그 흑자를 일으킬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탄소 배출권 장사라고 할 정도로까지 상당히 이익이 되었던 그런 것이 이제 그 탄소 배출권인데 지금 현재 포스코나 롯데케미칼 같은 이런 공예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게 좀 여전히 탄소 배출량이 많은 상태이다 보니까 네. 이거를 좀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제일 큰 이슈가 된 거죠. 네. 현재 2015년부터 해가지고 출범하고서는 계속 이 탄소 배출권의 가격이 급등락을 반복을 했었는데 이게 올해 1월 같은 경우에 이제 거의 최고점 찍었습니다. 35,400원까지 갔다가 여기서 이제 급락이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한 2만 원대 정도에서 지금 계속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여기에서 이게 3단계로 해가지고서 되어 있는, 즉, 2025년까지 이 탄소 배출권 관련된 이 거래에 대한 그 목표가 정부에서 정해진 게 있거든요. 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2단계로 진행을 해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이제 여기에 따라가지고 탄소 배출권에 대한 그 거래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실제 대금도 역시 그만큼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현재 문제 뭐냐면 소규모 시장인데다, 그 다음에 현물 거래 위주고, 그 다음에 개인이 참석을 못하고 이제 기업들 간의 거래만 되게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많은 그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크게 관심이 없는 분야인데,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전환 탄소 배출 탄소 전환에 대한 전환 배출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그 사업을 또 다시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려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원전을 수출을 하든가 아니면 해외에다가 신재생 에너지 그 발전 사업을 하든가 아니면은 환경을 더 잡아줄 수 있는 조림이라든가 이런 그 혹은 이제 해양 청소 사업 같은 것들을 좀 해가지고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앞으로 좀 더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근데 뭐 지금 완전 탈탄소로 가기에는 분명 과도기가 있어 보이고요. 지금 네. 뭐 유럽 쪽 독일,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뭐 석탄 발전 다시 재가동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요. 네. 지금 시간 관계상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마무리하는 질문으로 이 탄소 중립에 대해서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에 수소 에너지 지금 어떤 방향을 잡았지 않습니까? 네. 어떤 우리의 대응 방안, 정부의 대책 뭐 이런 것들로 좀 마무리 좀 해주시죠.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탄소 중립을 일단 목표는 우리가 잡아놨기 때문에 이걸 네. 막 줄일 수는 없는 것이고.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결국은 그만큼 설비 투자가 더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다음에 결국은 탈질 즉 질소 화합물 즉 이산화 질소를 잡아낸 탈질 화합 설비가 이게 정말 중요하고 네네. 그다음에 사실 CO2는 그거에 비하면 그래도 좀 위해가 약합니다. 이산화탄소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산화탄소 포집도 하지만은 탈질 시설에 대해 가지고 더 큰 그 시설 투자가 돼야 되고 그다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세 공제도 좀 많이 해주는 그런 네. 방식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는 그 전체적인 공해 산업에서 이 그 가스들을 최대한 포집해내는 그런 것들을 진행하도록 최소한 네. 1, 2년 안에는 그게 진행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